자, 여기 안 없어지죠? 자. 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out of Africa니까 아프리카로부터 뭐 이런 의미를 쓰니까 Saharan solar energy, 그 사하라 사막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죠? 자, 맨 먼저 만약에 you fly from almost any city in Europe, 유럽에 있는 어떠한 도시에서 네가 fly 이때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지?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때 쓰이는 헤드는요, 어디 어디를 향하다라는 동사야. 어디를 south니까 뭐야, 남쪽을 향해 네가 간다면 across the Mediterranean 쓰니까는 뭐야, 지중해를 가로질러.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보다시피 이게 뭡니까? 이 fly라는 단어와 end 뒤에 head라는 단어는 병렬이죠. 그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보다시피 앞에가 지금 if라는 가정법 시작했죠.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동사와 현재가 들어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뒷절에 해당되는, 주절에 해당되는 부분의 동사도 뭐야? 이거는 조동사 현재를 쓴다. 기억나시겠지만, 만약에 if가 쓰인 뒤에 과거형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뒤쪽에도 주어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죠. 조동사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필수고, 그 조동사의 시제가 그 if에 들어있는 문장의 동사와 시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어디를 남쪽을 향해 가면 너는 notice, 알아차리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란 말이지. 뭐를? 큰 shift란 말은 뭐야, shift. 변화를. 자, in the light, 빛 속에서인데, within an hour 2니까, 1 또는 한 또는 2시간 안에, 이제, 빛의 변화를 너는 느끼게 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as the brightness increases, brightness라는 것은 뭐야? 밝기지, 밝기. 밝기가, 증가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할수록,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할수록, 자, 승객들은 take off sweater, 스웨터를 벗고 재킷을 벗는다는 내용. 자, 그 다음에 then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이제 이때는 뭐,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next, 그 다음, 4 또는 5시간 동안, 이때 4는 동안, 기가 나타내는, gaze out이 뭡니까? gaze out. 응시하다는데, gaze가. 근데 밖을 응시하다는 뜻이죠, gaze out은. 자, 밖에 있는 뭘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gaze out at the landscape. 말 그대로 무엇을? 밖에 풍경을, below, 아래에 있는, 밖에 있는 그 풍경을 응시한다. 그들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ense는 뭐야? expense는. 명사로. 뭐 아주 광대한, 광대함 또는 뭐 광활함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시적인 표현을 잘 몰라서. 자. 옐로우, 노란 모래와 록이라는 게 뭐야? 바위죠. 바위가 러플리란 말은 이때는 뭘로 쓸까? 러플리는 영어에서 러플리의 뜻이가 러플리는 대략입니다. 대략,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더블 사이즈니까 두 배의 크기입니다. 어부는 무어무어 두 배죠. 어부가 쓰이면은 이 어부 뒤에 나와 있는 A의 두 배. 거의 두 배란 뜻이 되겠죠? 거의 서유럽의 거의 두배 사이즈의 뭐 광대함이지. 노란 모래와 그 다음에 바위의 광대함이야. 그러나 뭐가 부족한 거야? 레크는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부족한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걸 네가 여기서 말하는 랜드스케이프 보이게 되는 그 내용이 되겠죠. This is, 이것은 the worldest,
세계에서 biggest, 가장 큰 데저트인 사하라 사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내용에서. 그 다음에, four years, 수년 동안, 앞에 놨던 그 동안 이제, 수년 동안, 사하라는,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현재 완료인데, 여기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죠?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거 뭐야, 무시되어져 왔다는 뜻이죠? 사하라 사막은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누구에 가요? 유럽인들에 가요. 이제 문장의 주어가 보다시피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겠지. 계속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이라는 것은 굳이 따지면 앞에 나오는 뭐야? 문장 전체를 말하지? 무시되었다는 이 내용. 이 전체가 되겠죠? 자, 그 뒤에 내봅시다. Politicians니까 정치인들과 과학자들은 focus on 무엇에 집중하는 거니까 무엇에 사하라의 포텐셜이 뭐냐 잠재적 이때는 포텐셜이 형용사로 쓰면 잠재적이라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포텐셜이 잠재력이라는 명사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는 파워가 앞에 있는 걸 꾸며줄 수 있죠. 이제 이때는 명사로 잠재력입니다. 사하라의 잠재력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인들과 과학자들이. 근데 이 잠재력인데 어떠한 잠재력이냐? 파워라는 말은 이때 내용에서는 전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유럽에다가. 유럽이라는 이 대상에게 전력을 줄수 있는 또 전력을 줄 잠재력입니다. 오케이? 자, 얼마 동안? Four centuries. 이때의 이 for도 역시 얼마 동안이지? centuries는 수세기 동안. 이 세기인데 올 수세기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두 개가 다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로 쓰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전부 다. 앞으로 올 수세기 또 유럽에게 파워를 줄수 있는 줄 잠재력 이런 식으로 전부 사용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확인 좀 합시다. 나오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believe, 믿는다. 뭐라고? 약 8.6 million square kilometer라는 데저트에 이때 주어는 바로 뭡니까? 얘죠? true worth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이 문장 전체 주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대한 그 사막의 일종의 뭡니까? 뭐 860만 뭐 이거 스퀘어니까 평방입니다. 평방 킬로미터라고 쓰는 엄청난 큰 크기의 이 사막의 진정한 worth 가치가 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아까 그 이제 누구냐 그 환희가 학교 선생님이 이것은 시험에 낸다고 하길래 내가 대충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라이의 과거형 뭐 레이드 과거형 이거 아마 구분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요. 자,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합시다. 라이, 이때 라이는 뭐야 우리가 과거형입니까? 아니죠. 그제? 이때 라인은 뭐야?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뭐가 필요 없어? 목적어가 안 들어가는 건 자동사라고 그러죠. 자동사는 또한 뭐가 안 돼? 수동태도 못 만들어. 자, 중요한 건 어디 안에 있냐? 그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 바로 어디 안에 있어? 그것은 건조한 emptiness, 뭐, 텅 빔? 뭐, 그, 뭐, 뭐랄까? 그냥 뭐, 건조한 텅 빔? 텅 빔? 비어있는 공간? 뭐, 이런 거겠지? 이것에, 그것에 기반을 둔다. 이것의 가치가 거기에 놓여있다. 라는 뜻이고, 모르지 않겠지만, 혹시, 라이라는 단어와 레이라는 단어가 있죠? 라이는 어디 어디에? 우리가 사람인 경우는 눕다. 또는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답니다. 사람 아닌 경우는 그 다음 레이는요 눕히다 또는 여기는 어디에 놓다 놓다 뭔가 놓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이 라이의 과거형이 뭐가 됩니까? 라이 레이 그 다음에 레인이 되죠. 이거랑 얘랑 닮아서 문제 항상 이제 근데 레이의 과거는 뭐야? 레이드, 그 다음에 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뭐 현재형, 과거형 뭐 이런 것으로 구별하는 건 별로 틀리지 않을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진행형 됐죠? 갑자기 왜 중학교 문제가 돼버렸네? 이것의 진행형 누워 있는 중이다는 라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만약 눕히다는 눕히고 있는 중이다는 레잉이죠. 요것까지는 그냥 기본을 알고 있어야겠지? 그죠? 이 내용 중에 이때 이 라인은 여기서 말한 이게 같지? 어디에 놓여 있다. 진정한 가치가 바로 이 아주 그 사막의 건조한 텅빈 속에 들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dry emptiness가 뭔가 아주 한번 확인해봐야지. 뭔가 상징하는 의미겠지만, 예? 뒤에 가보겠습니다. 패치란 뜻이 뭐야? 패치. 패치는 우리가 뭐 우리 그 이건 약간 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른들 보면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 뭐야? 그 금연 패치라고 딱 붙여 이렇게. 패치는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야. 헝겊 조각 같은 거 말하거든. 패치는 조각인데, 여기 내용에서 패치는 어떤 덩어리나 어떤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사하라에, 여기 내용상 보니까, 이그 사하라 사막에 몇몇 패치들은이란 말을 쓰니까 톡톡톡 붙은 몇 개의 어떤 지역들을 말할 거 아니에요. 구역들을, 부분들을. 여기서는 패치란 말을 굳이 따지면은 파트로 바꿔야 되겠지, 파트로. 자, 리치는 뭐야 뜻이? 어디 어디에 도달하단다. 근데 리치는 알아듣게 절대 어디 어디 에트나 또는 투거 같은 전치사를 절대 쓰지 않아요. 에? 리치는. 그제 반면에 뭐는 arrive란 단어는 뒤에 어디 어디 도달하단 할 때는 이때는 투나 또는 뭐 에트를 반드시 써야겠죠. 요거는 뜻은 같은데 뒤에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어떤 부분들은, 지역들은 45도, 섭씨 45도에 언제? 오후에 올라간다. 도달한다더라라는 엄두가 엄청 높다는 거. 자, 그게 이제 in other words니까 뭐야? 그렇지,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접속사 붙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그것은 gigantic, 아주 거대한 natural, 천연의 storehouse니까 저장소재, 무엇에? 에너지, 솔로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그것은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여기서 이게 핵심이 되겠지? 바로 이 뭐야? 이 색깔랑 이상하다. 이게 핵심이겠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태양열 또는 전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루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calculated, 계산하였지. 사하라의 포텐셜, 말 그대로 잠재력을 계산했을 때 그들은 쇼크를 받았죠. 그러니까 월 쇼크가 되겠죠. 무엇에 의하여 그 대답이란 웃기잖아. 그 자기가 계산한 것에 답에 깜짝 놀랐던 뜻이지. 왜? 이게 뭐야? 스퀘어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 1만 600 평방 킬로미터. 자, 사하라의 어떤 일종의 조각이죠. 조각이란 말은 그 지, 내 생각엔 지역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은 smaller than the size of South Korea. 남, 우리, 남, 앞, 남, 우리, 남, 남, 남한. 남한의 사이즈보다 더 적은 이 정도. 그리고 a little over니까 약간은 더 크죠. 뭐 이상. 1%보단 약간 더 많다는 뜻이지. 무엇에? 전체 에어리어에. 이거 말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이걸 말하죠. 여기. 여기가 이 9600킬로, 평방킬로미터라는 게, 9만 맞냐? 10, 100, 1000만. 9600제곱킬로미터라는 이것이 사실은 한국보다도 작지. 그리고 전체 사하라의 약 1%보다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야. 오케이? 이러한 지역이, 오케이? 여기서 아까 말한 바로 이게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겁니다. 사하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말하는 거야. 이것은 뭐할수 있다? 동사로 제공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더 same as는 뭐뭐와 같은이란 말이죠. 같은 양의 전기인데 뭐와 같은 양의 전기입니까? All 어디냐? 세계의 파워 플랜트니까 뭐야? 발전 소재. 전 세계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만큼, 양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뒤에 combined란 단어는, combine이 뭐야? 뭔가 결합시키다라는 타동사죠.
이때는 플랜트를 수식해 주는 과거 분사로 결합된. 그러니까 서로 다 엮어놨던 거지. 전부 합해놓은 거. 전부 합혀져 있는 전체의 양만큼이 거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나도 오늘 알았어요. 선생님이 알 일이 없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a smaller square of, 더 작은 평방, 이게 작은 양이죠. 작은 크기죠. 무엇보다, 15,500 square kilometer. 이거는 약, 커네티컷이라는 미국 주의 사이즈만큼 정도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could provide. 전기를, 이거 기억나죠? Provide A for B라는 거. 이때는 B에게 A를, 그렇지, 제공하다. 쓰는 내용이죠. 항상 이게, 대상. 누구에게 주는 건지. 그래서 유럽에, 얼마야? 유럽 인구인데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5억? 맞나요? 선생님 좀 약해요. 밀리언이면 얼마냐? 5억 맞네. 5억 명의 사람들의 인구를 위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아까의 9만도 아니고 15,500 스퀘어 킬로미터라는 그 작은 지역이, 오케이? 이 정도가, 아이고. 근데 이것의 크기가 미국에 있는 커네티컷이라는 주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땅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무엇의 에너지, 전기의 양이 그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나는 admit, 인정한다. 내가 skeptical이란 말은 아주 회의적이란 말이지, 회의적인. 비관적이야. 아, 안 돼, 안 돼. 이런 비관적. 내가 굉장히 비관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언제까지? Until I calculated it myself. 그거를 내 스스로 계산해 볼 때까지는, 아이고, 그딴 사막이 뭔 도움이 되겠어? 이랬다는 거지. 자, 말했다. 이 사람 누구냐? 뭐, 마이클 누구는 디렉터라고 익스플레이션. 이건 알 필요 없지. 자, one of the three British companies. 뭐, 영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인데, 아직은 이건 동사 나오는 자리가 아니지. 뭐뭐 하는 회사입니다. 이때는 현재 분사. 뭘 하는? 솔러 파워 플랜트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테스트하는 세계 회사 중에 하나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름을 했던 뜻이지. 그지? 그리고, 이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필요 없고. 그는 has called, 부르기를, 이 사라의 포텐셜은 뭐라고? amazing이라고 말했다. 오케이?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표현했다는 말.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뭐, 정리할 따로 있나요? 넘어가도 됩니까? 바로 입수로 갑시다. 자, 계속 갑시다. 두 번째에, relatively가 무슨 뜻이야?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란 말은, 예를 들면, 너랑 나랑 비교하면, 내가 나이가 더 많지만, 그죠? 훨씬 많지만, 또 나랑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뭐, 내 뭐, 한 2살 위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 나 이렇게 많잖아. 이런 식으로, 뭐야, 서로 비교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지면 이게 상대적인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well developed technology. 상당히 잘 발전되어져 있는 기술이 exist, 존재한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로 이 technology지. 그지? 그래서 동사 존재한다라는 게 나왔고.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which라는 거. 이것이 무슨 용법? 콤마가 나온 것을 봐도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죠. 그지? 그런데 이거는, 자, 여기서 이게 왜뭐 웃기냐면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인데, 이걸 그냥 보면 이상해. Supporters say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could가 나왔네. 이게 뭐지? 어떻게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could가 나오지? 이거는 Supporters부터 say까지가 삽입절입니다. 삽입절. 삽입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지면 어떻게 돼? 자,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라고 이거는 빼야 됩니다. 그럼 이거 위치에 동사가 위치랑 관계되면서 뒤에 얘가 지금 뭐야? 동사로 나오니까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는 형태인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선행사가 뭐냐는 거야? 이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well developed 된 technology를 가리키겠죠. 그래야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기술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기술은 supporters, 그거를 지지하거나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뭐할수 있다? turn 할수 있다.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죠. 이때는 뭐를? 사라의 열과, 아이고, 그러니까 사라의 이 열과 sunlight, 빛을 into 다른 걸 바꾸죠. major electrical source, 주된 전기, 그 뭐지, 이거 뭐지,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게 됩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이 소스가 뭐라고 불리워지는 겁니까? 바로 뭐라고 불리워지는? Concentrated Solar Power, CSP라고 우리가 뭐 응축된 또는 집중된 뭐 태양열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like는 뜻이 뭐뭐과 다르게, 뭐와 다르게 뒤에 나와 있는 솔라 패널은 우리가 태양열 판 있지? 많이 볼수 있는 얘들과는 다르게 그 다음 또 위치가 나왔네. 근데 이 앞에 있는 무엇을? 솔라 패널을 얘는 선행사로 바뀌었죠? 근데 이 패널이라는 게 convert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는 거야. 역시 이것도 아까 턴과 비슷한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A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야? 이 태양열을 태양빛을 무엇으로 전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때는 앞에 솔러 패널스가 보다시피 뭐야? 복수제. 그래도 동사 S를 안 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열판, 결국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전기로 바꿔주는 그러한 이런 그 솔라 패널과는 다르게 CSP는, 이 CSP가 앞에 나온 뭐지? 요거지? 요거 뭐 응집된 뭐 태양열? 태양 뭐 아무튼 내가 우리나라 말 뭐라는지 모르겠네. 뭐라 써져 있나 보자. 어려운 말이에요. 집광형 태양력 발전이라 하네. 선생님 그거 모릅니다. 그냥 CSP 할게요. CSP는 이게 이제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동사로 utilize 뜻은 이용을 한다. utilize는 이용하다. 뭐를? mirror 그 뭐야 mirror? 거울을 이용해. 거울을. 판이 아니고 거울을. 근데 이 거울이 뭐할 거울이야? 집중할 방법이죠. sunlight를 focus A on B 하면은 A를 B 집중시키다라는 말로 쓰이겠지. 그죠? 그래서 뭐를? 태양열을, 태양빛을 어디에다가? 워터파이프나 보일러에다 딱 응축시키는 또는 집중시키는 그러한 미러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됐나? 적어줘야 되나? A를 B에 집중시키다. 우리 항상 포커스 on 함께 붙어 있는 거 봤잖아. 어디에 집중하다. 여기서는 포커스가 타동사로서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여기에다 집중시킨다는 뜻을 쓰이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잠깐 지워버립시다. 이거 약간 했나요? 자, 그 뒤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뭐 콤마가 나오고 그리고 ing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뭡니까? 분사 구문이겠죠? 자, 항상 분사구문 생각하는 게이 분사구문이 이거 generating 하는 거냐, ing냐, 아니면 generated랑 pp냐를 구분하는 방법.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앞에 뭐가 있다 생각해라. 주어. 그 주어는 뭐냐? 앞에. 뭘 가리키냐? 이때는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CSP. 얘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네. 얘가 매우 뜨거운 스팀을 생산해내는 거 맞나요? 직접 하는 거 맞죠? 이 열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generating이란 능동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스팀입니까? operate라는 것은 작동하다라는 말로 쓰니까는
터빈스 오브 제너레이트, 그 발전기에 있는 터빈을 뭐할? 작동할 스팀이죠. 뜨거운 스팀을, 증기를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이랬나? 형용사용법. 자, 그 다음에 적은 CSP 플랜트는, 자, have produced니까 이건 실제 있나봐요. 나는 지금 있는지도 몰랐네. 현재 완료니까 과거 지금까지 해왔던 뜻이잖아. 생산해왔어. 파워를, 그러니까 그 전력을 캘리포니아의 모자브 데저트에서. 아하. 그리고 뒤에 보다시피 since제. since 뒤에는 시작점.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실제로 해왔다 왔네.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문장. 하지만, 그러나 making the technology useful for 뭐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게 문장의 주어죠.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뭐 한다는 거? 만든다는 거지. 뭐를? 그러한 기술을 useful하게, 아주 도움이 되게, 누구에게? 유럽에게 도움이 되게 만든다라는 이것은 동사로 뭐 한다? 요구할 것이다. 뭐를? 많은 거울과 또는 파이프를, 그제? 이것이 목적이 되겠죠? across가 뭐를 가로질러서? 수백 킬로미터의 대제드, 그러니까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내가 좋아하는 컴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겠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겠죠? 그런데 그럼 여기 위치는 뭘 가르칠까? 아주 비싸대. 선행사 뭘까, 그러면? 바로 many mirrors and pipe가 되겠죠. 유럽이 비싸겠냐?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말할 필요 없지. 그치? 이게 이제 주어로 쓰이면. 아주 근데 그게 비쌀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Desert Tech이라는 것으로부터 온한 엔지니어. 그런데 그 사람, 이 Desert Tech이라는 것은 또 뭐야? 어떠한 회사 이름인가 봐요? 계속 이게 병렬 아니고 동격 나오죠? 국제 그룹인데, 솔로 파워 과학자들이 그 어떤 연합인 데절텍이라는 곳에 온한 엔지니어는 말하기를, 그것은 cost, 뭐할 거다. 비용이 아마 될 것이다. 이제 약, 얼마야? 빌리언 10억이니까. 아, 계산 안 되네. 590억. 590억 달러의 돈이 들 거란 뜻이죠. 자, 뭐 하는데? 그, 전기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죠? 어디에다 보내요? 아, 2002년까지 보내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follow the sun이라는 것은 뭐, 이건 부제인가? 뭐, 태양을 따르라? 자, 뒤에 문장이 처음에, 보다시피 동사가 is가 아주 떡하니 나와 있죠? 주어는 뭐겠습니까? 이 빌딩이라는 동명사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 이그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just part of, 단지 무엇의 부분이다. challenge, 도전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이 CSP 기술이라는 것은 works best, 가장 잘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직 태양이 쨍쨍 찌고 뜨거운 지역에서제. 그리고 그러한 places, 그러한 장소들은 far from, 뭐뭐로부터, 멀다지, 뭐로부터. population center, 이거 뭘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지, 센터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누가 살아? 사하라에. 뭐, 몇백만에 살아? 아니잖아. 자,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제. 그, 뭐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뭐를? 이 에너지를, 이게 목적어 1, 목적어 2지. 누구에게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제. 유럽으로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부분. More than 뭐뭐 이상이니까, 19,000km 이상의, 어? 19,000km, high voltage니까 뭐야? 전력인가 보네? 전압은, current는 전류니까, 직류. Direct current는 직류. 아, 선생님, 미안해. 이런 거좀 알아갖고 와야 되는데. 전혀 예상 못했네,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야, 200볼트도 아니고, 19,300km. 와, 키로 하이 볼티지에 이게? 이 케이블이, 아니네. 아, 1930km 길이인가요, 이게?
길이에, 미안해요. 높은 고압 직류 케이블이, 아, 그러네.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이게 되겠네요. 이 케이블이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길이가 19,300km 이상의 길이에 고압의 직류 케이블이 반드시, 자, must be laid, 나왔네. 이건 뭐야? 이 be laid, 이건 뭐의 과거요? 과거 분사야. laid죠. 왜냐면 우리가 이 lie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수동태로 be, 뭐가 돼? rain이라는 형태는 안 돼요. 이건 왜?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없죠.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라인은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가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는 일단 모양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be rain이냐 be laid이냐 혹시 시험에서 선별하라면 기억 잘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긴 케이블이 반드시 뭐 돼야 된다. 라인은 레인은 노타니까 놓여져 있어야 된다. 설치되어져야만 한다는 말이지. 어디 아래에다가 이 메디테레인이라는 이 지역 여기 겁니다. 지중해 아래에. 자 그 다음에 because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데 existing은 존재하고 있는 주로 존재하는이라는 뒤에 있는 pow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죠. 다시 말해 현존하는 자, 현존하는 파워 라인스니까 이 줄이죠. 유럽에 있는 이 선들은 얘가 문장이 주어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동사로 are가 나왔죠. be able to는 할 수 있는데 unable to니까는 뭐 할 수가 없어. transport는 전달할 수가 없어. 보낼 수 운송할 수가 없어. 뭐를 HDC 에너지를 이렇게 그 전환되어져 있는 이 에너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because에 나왔으니까 새로운 방식인데 뭐할 이거를 보낼 새로운 방식 형용사용법 자 이러한 종류의 뭐를 electricity 전기를 보낼 새로운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자 replacing those power line 뭐 어쩌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replac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죠. 그러니까 그러한 power line을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교체하는 거죠. power line이라는 것은 이걸 보낼 수 있는 그 뭐지 일종의 그 뭐라 되냐 전선? 전선 같은 거 파워 전선. 자 이것을 교체한다는 행동은 뭐 할 수 있다? raise는 또 뭐야? rise가 있고 raise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나? 약 고민이네. rise의 과거는 rose risen이죠. raise의 과거는 여기 그냥 ed만 붙이면 되죠. 또 ed만 붙이면 되는 여기서는 타동사로서 raise the cost니까 뭐 하는 거야? 비용을 올린다는 뜻이고 상승시킨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엇의 비용입니까? 전치사 of 뒤에 또 동명사 나왔죠. 뭔가 한다는 것. 뭐야? solar plant니까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병렬로 또 뭐 하는 거? sending power. 파워를 보낸다라는 이 두 가지가 병렬이야. of 뒤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내는 이러한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이 파워를 어디로 보내냐? 유럽으로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ver the next 40 뭐 뒤에 나오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액수가 아 요건 알아야겠네. 자 요거를 한꺼번에 봅시다. rise the cost 다음에 2까지 오케이? 굳이 따지면은 raise 다음에 이 the cost를 to a 그러면 a까지 뭐랄까 비용을
올리다 라는 뜻이 되겠지. 봐봐잉. 다시 해석합시다잉. 뭐냐면 이 파워 라인을 교체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가격? 이 태양열 발전소를 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에너지를 유럽으로 보내는 이러한 것의 가격을 어디까지?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니까 뭐 이게 엄청나 많은 액수의 돈까지 그 비용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얼마 동안? 다음 40년 동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뜻이겠지? 자, 그랬더니 generous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대한 뭐 이런 뜻이니까 관대한 정부의 이때 문장의 주어는 도움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도움이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겠지? 그래야 동사가 뭐가 돼? 필요되어지다라는 수동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도움이야. 그러면 help가 보조가 또는 도움이. 그다음 갑니다. 물론 그것은 이때 cost는 비용이 들다라는 동사죠. A lot of money 많은 돈이 든다. 그러나 여기에 봅시다 이건 cheaper 뭐야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란 걸 우리가 뭘 보면 뒤에가 된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그 앞에 쓰인 얼랏이죠. 얘가 얘를 뭐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얼랏이 이런 게 다섯 가지 있었지 뭐 얼랏, much, still, far 하나 더 even. 얘네 뜻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뒤에 비교급을 수식이 좀 됐었죠. 자, 이게 재밌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훨씬 비싸. 근데 여기서 말한 그것이 뭐냐면 가주어예요. 왜? burn 이것이 진주어가 됩니다. 또 희한하죠. 이 문장은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그러니까 뭐가 훨씬 싸다는 거야? 석탄을 태우는 게더 싸, 무엇보다. 뒤에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또 병렬이네. 야, 뭐가 복잡하다, 여기가. to burn과 to make가 또 병렬이에요. 그제? 비교하는 A가 B니까. 그러니까 그 석탄을 태우는 게 훨씬 더 싸, 뭐와 비교했을 때. 솔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하라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